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발레를 할 때 이게 맞나? 어떻게 하는 거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실 때 있으셨죠? 발레를 할 때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발레의 정석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발레에서 점프나 턴과 같은 테크닉을 잘할 수 있는 꿀팁, 바로 플리에인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발레를 하고 났더니 허벅지가 두꺼워진다고 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러 가볼까요? 플리에는 구부리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발레에서 가장 중요한 풀업.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지만 쉽고 정확하게 배워보고 갈게요. 먼저 엉덩이 안쪽을 조이고, 이 조이님을 가지고 사타구니 사이를 지나 배꼽 앞을 타고 그대로 쭉 올라와서 머리 끝까지 잡아당겨 줄게요. 쭉 잡아당기는 걸 풀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J 모양과 같죠? 엉덩이 조여서 사타구니 지나 배꼽을 앞 타고 쭉 머리 위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저희는 J업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엉덩이 조여 배꼽 앞 지나 그대로 위로 쭉 J업 신경 쓰면서 한번 플리에 해볼게요. 발은 90도로 열고 서볼게요. 만약 발 포지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아이를 타고 발 포지션 배우고 오세요. 드미 플리에는 하프라는 뜻으로 조금만 내려가는 동작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옆으로 열고 뒤꿈치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게 드미플리예요. 그랑은 많이,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드미로 내려갔다가 어쩔 수 없이 뒤꿈치가 떨어져서 쭉 내려가 볼게요. 이때 엉덩이가 축 처지지 않게 살짝 들어서 유지해 줄게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뒤꿈치를 먼저 놓고 그리고 쭉 끝까지 올라오는 동작을 그랑플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드미플리에 두 개, 그랑플리에 두 개 한번 해볼게요. 무릎 옆으로 보내면서 드미플리에 이때 뒤꿈치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안쪽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네플리에 할 때는 안쪽 근육을 사용하셔야 허벅지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확실히 여기 안쪽 힘을 주면서 그랑플리에 해볼게요. 그대로 드미플리에 내려갔다가 그랑 최대한 많이 내려갔다가 뒤꿈치 먼저 내려놓고 안쪽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이때 계속 J업 신경 쓰셔야 해요. 다시 한번 드미로 내려갔다가 이때 J업 신경 쓰면서 더 쭉 내려가 볼게요. 뒤꿈치 내려놓고 그대로 올라올게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플리 하실 때 무릎과 발 라인이 같은 라인으로 가셔야 해요. 무릎이 더 많이 벌어질 경우 무릎에 무리가 와서 상해를 입을 수 있고요. 만약에 무릎이 앞으로 갔을 경우 발 아치가 무너져서 발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과 발 라인이 같이 가야 해요. 이번엔 포인트에서 2번 발 한번 해볼게요. J업은 다리가 달라져도 계속 신경 쓰셔야 해요. 엉덩이 조이고 계속 J업 올라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드미 플리에 무릎 옆으로 2번 플리에 안쪽 조이면서 이때 안쪽을 조이면서 올라올 때 발바닥은 땅을 밀어볼게요. 드미 드미플리에는 오각형 정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안쪽 조이고 올라왔다가 그랑플리에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갔다가 발바닥은 땅을 밀어볼게요. 쭉 내려갈 때 허벅지 바깥쪽 열면서 안쪽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이때 발바닥 전체가 땅을 밀면서 올라올게요. 포인트에서 이번에 4번 해볼게요. 발 앞으로 4번 발 4번 발에서 이때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중심은 중간으로 내려가시고 이때 올라올 때도 안쪽 조이면서 J업 신경 쓸게요. 쭉 다시 한번 드미 쭉 내려갔다가 안쪽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그랑플리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꿈치가 들리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이때 엉덩이 중간으로 보내줄게요. 내려와서 이때 엉덩이 힘주시고 뒤꿈치 먼저 내리고 안쪽 조이면서 올라갈게요. 다시 한번 데미 이때 발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발가락은 쭉 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중심을 두고 할게요. 그랑플리 쭉 내려가서 뒤꿈치 내려놓고 그대로 올라올게요. 이번엔 포인트에서
5번. 5번은 완전히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각도가 예각 정도면 괜찮아요. 5번 하고 무릎 옆으로 뿔리에 무릎 펴고 다시 한번 엉덩이 힘주시고 제이업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무릎 펴고 크랑뿔리 내려가 볼게요. 드미 내려갔다가 크랑뿔리 계속 제이업 위로 쭉 접어당긴다 생각하고 뒤꿈치 먼저 놓고 안쪽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한번 무릎 옆으로 이때 엉덩이 빠지지 않게 주의. 제이업 신경 쓰시면서 내려갔다가 발바닥으로 땅 놓고 밀면서 쭉 올라올게요. 이번엔 반대발도 한번 해볼게요. 4번 발 만들고 무릎 옆으로 보내면서 데미 이때 안쪽 조이면서 발바닥 땅으로 밀면서 올라올게요. 제이업 계속 신경 쓰고 계시죠? 이때 발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 그러면서 올라오고 크랑뿔리 한번 해볼게요. 데미 했다가 쭉 내려갈 때 키 커지면서 제이업 앤 뒤꿈치 먼저 놓고 그대로 쭉 무릎 펼게요. 지금 저는 발을 잡고 있지만 바가 없으신 분들은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크랑뿔리 한 번 더 갈게요. 쭉 내려갈 때 이때 키 더 커진 느낌 제이업 뒤꿈치 먼저 놓고 안쪽 조일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다이아몬드 만들고 안쪽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한번 안쪽 조이면서 쭉 제이업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거 맞죠? 다시 한번 내려가고 뒤꿈치가 어쩔 수 없이 들려서 쭉 내려갔다. 이때 중간으로 오세요. 엉덩이. 엉덩이 빠지지 않게 조심. 안쪽 조이면서 올라오고 마지막 데미 그랑뿔레 쭉 내려갔다가 뒤꿈치 먼저 내려놓고 올라올게요. 다시 포인해서 오늘 배운 허벅지 내전근과 힙을 더 자극시키는 응용 동작 해볼게요. 뿔리에 그대로 다리 밀어서 무릎 펴고 그대로 당겨오고 다시 한번 뿔리에 건너가서 무릎 쭉 펴고 가져오고 뿔리에 밀어서 2번 무릎 쭉 펴고 그대로 안쪽 힘 주면서 가져올게요. 다시 한번 뿔리에 건너가서 무릎 쭉 펴고 안쪽 조여서 갖고 오고 음악 큐. 뿔리에 건너가고 무릎 펴고 가져오고 뿔리에 건너가고 무릎 쭉 펴고 가져오고 뿔리에 건너가고 무릎 쭉 가져오고 뿔리에 건너가고 무릎 쭉 펴고 가져오고 뿔리에 건너가고 무릎 쭉 가져오고 이때 엉덩이 빠지지 않게 주의. 엉덩이 힘 계속 줄게요. 제이업도 신경 쓰면서 기억하면서 할게요. 쭉 다리가 허달거리고 있어요. 후. 무릎 쭉 가져올게요. 다시 한번 뿔리에 건너가고 무릎 쭉 가져오고 쭉 가져오고 안쪽 자극 느끼면서 뿔리에 하셨나요? 아마 내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프실 텐데요. 허벅지 바깥쪽이도 아픈지 안쪽이도 아픈지 꼭 체크하셔서 내가 잘 따라하고 있나 점검해보세요. 무릎만 구부렸다 폈을 뿐인데 자극이 안 간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이업만 신경 쓰시고 하신다면 허벅지 안쪽에 더 많은 자극을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양치할 때 설거지할 때 생활 속에서 발레 제이업을 한번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뿔리에이 짝꿍 깜블레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도 발레 테라피 하세요. 안녕. <목소리> 언니 나 지금 땀나. 아니 이게 그랑뿔리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